Nice game to eat. Please don't stop the music. Please don't stop the music. 고품격 라디오 아니지. 아, 그건가? 국립연예 재활원 고품격 라디오. 힘줍네요. 우울해요. 왜요? 저 사람들 때문에요. 아, 저희 방청객 이거 지금 저희 사무실까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방청객분이 커플이 오셨는데, 커플이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는데, 남자도 키 크고 잘생겼고, 랩도 잘하고 정말 잘생겼고. 뭐 누구 못 찾은 거예요? H유진 몰라요? 아, H유진. 누구? 에이유, 난 H유진. 네. 그 뭐야? 심지어 한번 오셨던 그래요? 분인데. 맞아, 한번 뵌 적 있어. 여친 없다고 갈궜거든요. 막 여친 없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샀어요? 사귄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말이 안 맞아 둘이. 우리 막 이렇게 막 에이. 하나 둘 셋 뭐. 첫 만난 장소 하나 둘 셋 하면 막 도서관 아, 클럽 막 얼마나 거. 됐나요? 하나 둘 셋. 1년 안 됐어요. 1년. 아, 똑똑하네. 그러면은 1년이 안 됐지. 어제 사귀어서도 1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무튼 그럼 잠시 후에 저 커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우와. 네, 라디오 스타 국립 연예 재활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남선녀들이 나이스 게임 TV를 보고 어, 있는 이거부터입니다. 우리나라 참 네. 좋은 나라네요. 어, 저 이벤트 진행되지 않나요? 이벤트가 있어요. 클랜 배틀 이벤트. 말고요. 오늘이 역사적인 그 바로 그 클랜 배틀 모집하는 날. 네, 8월 1일이기 때문에 이제 곧 여러분께 그 뭐지? 아! 연극 티켓 연극! 나눠드리는 이벤트가 곧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곧 진행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은 네. 저희가 다음 주에 약간 네. 좀 특별한 구견제를 할 거예요. 오, 스페셜 구견제. 네, 스페셜 구견제. 금시초문이네요. 어떻게 스페셜하게? 너 혼자 계획하고 여기서 발표하는 거예요? 남남 특집으로. 남남 18세? 네. 하, 진짜 오빠 진짜 남남 특집으로. 네, 네. 무서운 네. 이야기도 하고. 무서운 이야기 어떤 저희 분장도 좀 하고. 아, 그래요? 네. 성숙이니까. 근데 왜 저희예요? 저희죠. 성숙, 성숙이니까. 같이 해요. 그러면 천녀귀신? 네. 저는 그럼 의사귀신. 의사귀신은 뭐예요? 난 물에 죽은 귀신. 그래서 물 먹어서. 아. 뿔은? 응. 전 의사귀신 해가지고 환자분 왜 술 드셨어요? 노잼 귀신. 제가 술 먹지 말라 그랬죠? 빛나는 귀신. 광 귀신. 네. 네. 탈장 귀신. 그러니까 저 탈장 귀신을 제가 담당 의사를 하는 거죠. 그 뭐지? 기담이었나? 거기 엄마 귀신 나오는 게 엄청 무섭던데. 아, 저 무서운 건 안 봐요. 어. 요새 그 여름 되면 항상 그 무서운 거시기가 영화들이 막 남양 특집 그렇죠.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지겨워 죽겠어. 구미호 몇천 년을 사는 거야, 이래. 구미호 원래 오래 살아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세지는 거 아니야? 뱀파이어인가? 아니 그니까 아무튼 네. 요즘에 추루블러드 보고 있는데 꿀잼이에요. 추루블러드? 추루블러드. 추루블러드? 추루블러드 알아요? 미드? 몰라요? 몰라요. 추루블러드? 네, 기가 막힌 남자 배우가 나오는데 차승원급 키에 차승원보다 얼굴이 작고 백인에다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남자 제 옆에도 앉아있는데요. 여자가 안나 파킨이 나오는데 안나 파킨 얼굴 이름 알죠? 네. 이름 들어봤죠? 아니요. 뭐 파킨 라시냐? 뭐예요? 안나 파킨 몰라요? 몰라요. 되게 유명한 여자 배우인데 네. 못생겼어요. 아 유명 못생기게 유명했어요? 아니 그 미국 애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일본이랑 누가 더 예뻐요? 아니 왜 그런 걸 자꾸 그래요?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일본 둘중 하나 반드시 오늘 데이트를 하러 가야 한다면. 아니 데이트 말고 둘 중 하나랑 반드시 밥을 먹어야 돼 오늘. 눈앞에 눈을 마주 보면 첫 번째 사연을. 저도 싫어요. 아, 저도 아, 그 뭐 왜 너 돈 주고 돈 주고 살 거라 그랬잖아. 아 맞다. 뭐야 저번에 안 오셔서 몰랐는데 네. 제가 저희 동창이 네네. 한번 애인 역할 해주시겠어요? 10만 원 드릴게요. 애인 대행. 10만 원. 10만 원 준다고요? 네. 몇 시간이에요? 그날 받는 그 돈으로 그날 밤에 놀면 돼요. 그날 뭐 밤이에요 밤? 아니 그러니까 저녁 때쯤 만나겠죠. 저녁 때쯤 만나겠죠. 김밤. 그러니까 만나서 그 돈 가지고 어 김밤까지 괜찮아요? 밤에 노시면 돼요. 쇼타임. 쇼 여러분 쇼요 쇼. 네, 쇼타임. 쇼타임이요 쇼타임. 네. 보여드리는 시간 뭐 그런 뜻이죠. 어떻게 콜? 자 두 분의 거리는 따로 퇴폐하셨어요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하시고
아무튼 저희가 이제 연극 이벤트도 진행을 했고 그때 그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무서운 이야기 받아서? 네, 받아서. 괜찮아요. 내가 했던 무서운 경험. 그럼 오늘 네. 그럼 라디오스타 게시판에 쓰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올라갑니다. 오. 준비해놨어요. 활용을 잘해. 남량 특집이면 저희도 무서운 얘기를 준비해야 돼요? 아니, 뭐 항상 제가 준비했잖아요. 나는 무서운 얘기 몇 개 다운 받아놨어요. 아, 진짜요? 네. 그 대신 분장은 하셔야 돼요. 분장을 좀 약간 피부가 좀 하얘니까. 백설기 귀신. 허옇게 덧칠한 다음에 눈만 이렇게 찍어놓는 거예요. 난 까마니까 콩떡 귀신. 일본이 분장 뭐 한다 그랬죠? 귀신. 저 물에 뿌른 귀신. 분장 안 하게? 어, 날로 먹으려고 그래 방송. 그냥 나 물에 뿌른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침 흘리고 이거 물입니다. 그 반전인 거죠. 원래 항상 귀신 영화엔 반전이 있거든요. 귀신한테 맞아봤어요? 귀신 영화 항상 반전 있어. 난 지난 주에도 귀신이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난 원래 귀신이었다. 원래 귀신이었다. 아직도 내가 일본이로 보이세요 막 이런 거. 그 런닝맨에서 지난주 런닝맨에서 그 원래 여자들이 지난주였구나. 원래 여자들이 귀신이었다 이런 설정. 모르겠네요 안 봐서. 아 스포. 네. 아이 망한 프로 안 봐요. 왜 망해요? 아 재석이 형 하는 재석이 형이 하는 건 망하질 않아요. 아, M로그가 더 재밌어. 헐. 노진 귀신이라니까. 네. 냄랑 특집 관련해서 그럼 사연 받는 거 보통 안내해 드려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겠다고? 아 저희 아 근데 이게 게시판이 활성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저희 방송국 게시판에 가보면 네네. 라디오스타 게시판이 따로 존재합니다. 네 맞아요. 거기에 제가 이제 공지를 올려놓을 거예요. 네. 거기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댓글 다는 거예요? 아니죠. 글을 올리는 거예요? 네 글을 올리실 수도 있고 아. 저한테 메일 보내셔도 되고 루트는 다양합니다. 아니요 그냥 게시판에 올려요. 왜냐면은 저희가 커뮤니티 활성화 시켜야 돼요. 말했잖아요. 뭐 커뮤니티 활성화 안 된다고. 아. 이분들을 뭐 준다 그러면 다 날려드려요. 아. 오케이. 네. 아니면 게시판에 공지 올릴 때 위에 응꼬를 첨부하세요. 응. 활성화 잘 돼요. 윗슴샷.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예요? 흑인 사진. 인도 남자. 아 흑인 친구 많았다니까요. 몇 번을 얘기해야 돼요. 검은 말 사진 말고. 어. 오로지 인도. 오늘 본격적으로 그래서 사연 시작하기 전에 네.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크레베틀 말고요. 8월 1분이가 메일을 받았어요. 아! 아 그거 기가 막혀요. 왜요? 그거 말하면 안 돼요? 아니 말해도 되긴 하는데 어. 사생활이니까 아이디는 얘기하지 말고. 네 아이디는 저도 몰라요. 1분이가 네. 남자분한테 9회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어, 받았어요. 24살이고 어, 스펙까지 적어버렸어요 남자분. 동갑이죠? 네 24살에 키 176에 야. 뭐 그래요 인천 살고 있다 그랬나? 네. 재산은 안 적어보냈더라고요. 제가 네. 마음에 든다고 네. 만나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고 일로 오라고 그러시지. 한모 오세요. 연락 그, 답장 안 보냈어요? 회신? 아 근데 제가 네. 사진을 봤는데 네 아니 가려 안 되지. 가려?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 지금 시작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한 게 문제지. 사진을 봤는데 하고 말주림표 세 개 들어간 게 문제지. 그럼 말씀하세요 여기서. 머리 스타일은 당군 오빠고요. 사장님 좀 닮았고 아~ 또 코는 제 코예요. 아~ 그리고 잘생겼네. 그래요? 그럼 왜 그래요? 잘생겼네. 그 정도면 됐지. 모르겠어요. 뭐 얼마나 가리는데요? 그리고 얼굴 형태는 인드라 오빠. 형이 동그랗게. 내가 선생님 설명해볼까요? 나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 오늘 뭐 밥 한 끼 정도는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 제가 살게요. 라디오스타 방송 오시면은 물귀신이지만 분장 안 한 1분이랑 같이 식사를 하실 기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용기 있잖아요. 딱 네, 매일 보내가지고. 제가 아니 밥 살게요. 얼굴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여자만 안 때리면 돼요. 착하면 되지 사람이. 안 때리는 게 착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얼굴을 봐요? 남자가요. 남자가. 여자는 예뻐야 돼. 여자는 기본적으로만 괜찮으면 아, 돼요. 남자들 진짜 아유. 아니 진짜. 여자는 기본적으로만 이쁘면 돼요. 남자는 기본만 되는. 남자고 여자고 사실 착하게만 하면 돼요. 근데 기본적인 미의 기준이 뭐예요? 제가 아니, 1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미가 뭐냐고. 뒤지고 싶어요? 10점이요. 저는 10점. 만점에. 아.
그러니까 아까 하던 얘기하면 남자는 네. 착하면 되고요. 여자도 착하면 돼요. 근데 남자는 성격이 착하면 되고 여자는 얼굴 몸에 다 착해야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네. 그 대신에 남자는 돈이 많으면 되잖아요. 많아야 되잖아요. 맞아, 남자 지갑이 착하면 돼요. 그 남자는 그저께 낙겐공화국에서 얘기했던 거지만 남자는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좀 이뻐도 돼요. 돈 벌래요? 이뻐질래요? 돈 벌래요? 이뻐질래요? 아니면 이뻐서 돈 벌을래요? 돈 벌면 이뻐져요. 그리고 이쁘면 돈 벌고요. 뭐라는 거야 남자들이. 자, 첫 번째 사연 네. 진행해 보시죠. 제가 읽을까요? 진짜? 첫 번째 사연 이거 읽으면 아니요, 되겠죠? 이거. 그렇죠? 1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연애 초보자입니다. 아이디는 없고요. 늦는 연애이다 보니까 어디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반드시 남자는 이렇게 여자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잘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가 100일 정도 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1년이 안 되셨네요. 직접 올린 거 아니죠? 네. 근데 데이트할 때마다 뭐든지 지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뭐 할래? 어디 갈까? 뭐 먹을래? 다정한 것 같지만 저한테는 왜 이렇게 데이트에 무관심한 남자로 비춰지는 걸까요? 남친은 서울에 안 살고요. 서울 어릴 때부터 시골 살아서 서울에 흔한 데이트 코스도 안 가봤어요. 여자친구도 안 사귀어봤다면서 저랑 자기가 모르는 새로운 데 가고 새로운 걸 하고 싶다고 해서 처음에 무척 설렜습니다. 근데 100일 동안 데이트의 패턴이 만날 때마다 뭐 할래? 우리 뭐 할까? 뭐 먹을래? 그래서 제가 너는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너 하고 싶은 거, 너 먹고 싶은 거 말만 해, 다 데려다 줄게 이럽니다. 처음엔 일부러 저보러 서울 나들이 와주는 남친이에서 영화관 주변 음식점도 알아봐두고요. 미리 뮤지컬 티켓도 예매해서 새로운 데이트도 계획했었는데 좀 일찍 만나는 날이면 어김없이 위에 말이 무한반복이에요. 뭐 할래? 뭐 할까? 뭐 먹을래? 아, 짜증난다 듣기만 해도. 왜? 뭐 때문에? 어디 갈래? 어디가 짜증나요? 어디 가요? 뭐 할래? 뭐 할래? 이거요. 너 하고 싶은 거. 너 먹고 싶은 거. 너 먹는 거. 네. 그러다가 한 달쯤 됐을 때 자기가 먼저 어디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변에 가고 싶은 곳을 얘기해서 제가 가고 싶은 곳을 들렸다가 그 다음 코스로 놀러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가고 싶은 곳을 갔다가 나와서 허름한 맛집에서 밥을 사주거든요. 또 어디 갈까? 뭐 할래? 이런 겁니다. 너가 어디 가져버렸잖아. 거기 안 가? 그러니까 거기 갈까? 아 근데 어디 갈까? 뭐 할래? 아 근데 이러는 거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핸드폰을 검색해서 그 주변에 갈 만한 곳을 찾아가자고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저희만의 기념일인데 그날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하게 보내자 이러고서는 뭐 할래? 어디 갈래? 뭐 먹을래?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남자들이 흔한가요? 여자친구 생기면 뭔가 같이 하고 싶은 것들이 없나요? 아니면 알아보고 나오려는 노력 같은 건 안 하나요? 그냥 스킨십 같은 것만 언제 할지 노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정확하네요. 이유? 제가 연애 초보라서 고민이 차고 넘치는 건가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스킨십은 어딜 가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언제든 노리고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정상인 남자를 만나고 있네요. 되게 흔해요. 근데 이런 거 그리고 되게 흔한 고민. 아까 일부님도 격분했잖아요. 되게 흔한 고민이에요. 이거는 뭐 할래? 남자고 여자고 뭐 볼래? 어디 갈래? 뭐 먹을래? 이게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런 걸 주도적으로 잘 정하지 못하니까는 어느 한쪽, 이건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어요. 여자도 이런 사람들 있고 남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 이거는 얘가 잘 못하니까 내가 주도해야지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안 해도 얘가 잘 주도를 하니까 나는 그럼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애정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관심이 없고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 약간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남자가 최악은 아니라는 거. 그쵸? 최악의 남자는 뭐예요? 최악의 남자는 네. 제 친구 중에 한 명 있어요. 모델하는 친구인데 촬영 일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막 10시간씩 서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습관이 안 움직여요. 그 여자친구가 데이트 장소 무조건 집입니다. 집에서 그것도 누워있어요. 문도 자기가 안 열어요. 전화하면 비밀번호 알려줘서 열고 들어오게 합니다. 열고 들어오면 여자친구가 정해와요. 어디 오빠 어디 가자. 그것도 어디 가 멀리 가자고 롯데월드 가자 이것도 아니야. 뭐 롯데마트 가자. 어디 맛있는데 롯데마트도 아니야. 거기 뭐 들어야 되잖아요. 아. 부담되잖아. 저희 가서 뭐나 먹고 오자. 뭐 저희 가서 뭐 닭도리탕이나 먹자. 이러면 아 됐어 시켜 먹어. 그리고 여자친구가 뭐 하자 준비를 되게 많이 해와요. 그러면 아 야 너 그럴 거면 집에 가. 카피리네. 결국에는 그 여자친구가 블레이드 앤 소울을 그 남자친구 집에서 만렙을 찍었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그걸 팔아서 빌딩을 사시고 가부가 됐던 아주 행복한 네. 해피스토리. 만렙을 찍었어요. 근데 네. 모델이라서 그래요 그거는.
그래요? 네. 습관이 나쁘게 된 거겠죠? 아니요, 예, 습관이에요, 그니까 그게. 잘생겨서. 그러니까 본인이 만났던 남자를 못생겼는데 심지어 이런 거를 요구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래도 약간 그 뭐지? 일본 씨는 호구지갑 같은 무슨 지갑이요? 공공지갑 뭐 공공재라고 하죠? 아, 공공재. 좀 약간 털리는 느낌. 네. 그냥 뭐 상대방이 어때서 뭐 이렇게 잘 털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빵꾸난 지갑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그래요? 있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었죠. 저는 모르고요. 알 수가 없죠. 공공재라는 어? 네.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네, 저도 딱 이랬었는데. 네네. 그때 제가 사귀었던 남자애도 서울에 살지 않아서 각종 월별 축제 어디 맛집 이런 거 쫙 뽑아가지고 또 네이버 지도로 또 지도 쫙 뽑아가지고 같이 다니고 그랬죠. 본인이? 네. 이야. 제가 다 했어요. 그래도 같이 다녀는 주네. 네. 근데 나중에는 좀 지치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고 봐요. 왜요? 어디 가고 꼭 특별한 뭘 해야지 좋은 거예요? 연인인데? 둘이만 있어도 재밌어 좋아야 그러니까. 연인 아니에요? 처음에는 같이만 있어도 설레죠. 네. 근데 점점 네. 그러면 감정이 식는 거네. 그러니까 그게 점점 결국에는 감정이 식었기 때문에 일회용이네. 주객전도가 된 거예요. 이 사람과 그래. 뭘 특별한 걸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에게 지치는 거 자체가 사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네. 그러니까 어디 좀 특이한 경험을 하려고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게 좋죠. 재밌고 신선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면은 그거는 좀 약간 주객전도가 저는 된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여자친구 만나 좀 되셨잖아요. 네. 딸기 씨라고 부르는. 네. 그 딸기 씨랑 만난 지 얼마나 됐죠? 130. 130일 그 100일이 네. 넘었는데. 네네. 제가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네. 한 달 안에 그냥 헤어지는 연인이라고 나 누구 만났었어라고 얘기하는. 네. 얘기하기 애매한 네. 그런 걸 지나서 가장 첫 번째 오는 위기를 넘겼어요. 네. 100일이 저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넘겼는데. 그 이후에도 특별히 둘이 뭔가 어디를 가고 같이 뭔가 하나 컨텐츠를 만들지 않아도 네 재밌어요? 네 여자친구 좋게 생각하고 LOL에서 히덕거리기도 하고 LOL이라는 공통적인 컨텐츠가 있긴 하네. 그렇고 뭐 게임을 하질 않아도 나도 10살 연하랑 사귀면 손만 잡고 있어도 100일 뒤에도 100일 동안 손을 안 놓겠지. 왜? 우리 집에다 가둬놓고 문 잠가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대신에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자 뭐 하냐에 대해서 저는 만나는 친구가 왜냐면 일단은 경험이 없고 경험이 없고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더 주도를 하는 편이긴 한데 저는 딱 대신에 나를 정해요. 오늘은 무조건 네가 하자는 대로 하고 오빠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오늘은 하자. 그러니까 그걸 대신에 말을 이런 식의 표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늘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자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본인이 다 정하게 하죠. 그 정도는 해요. 그리고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객전도가 돼서 뻔한 패턴 때문에 서로 질리고 그런 게 싫으니까는 그러면 서로 좀 역할 분담을 해보자. 책임 PD자로 가야겠네. 그리고 이거 우리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네. 당연시돼요. 그러니까 걔가 원래 얘가 준비하니까 이번에도 얘가 준비하겠지. 근데 그거 자체가 저는 좀 뭐라 그래야지? 감정의 깊이 차이, 그러니까 물론 그런 연애 스타일의 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감정의 깊이 차이인 것 같아요. 왜 꼭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고 그러네. 뭐 꼭 새로운 걸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오는 건 조금 노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 하잖아요. 아 네가 안 하니까 그냥 내가 하는 스타일 약간 좀 약간 오지라퍼들이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다 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요. 여자들이 어떤 그걸 던져줘요. 오빠 나 롯데월드 가고 싶어 라는 말을 던지는 순간 남자가 구체화를 시키기 여자가 기획팀이 되고 남자가 이제 실행 그게 되는 거죠. 진학팀. 뭐 예약하고 네네. 해서 버스 알아보고 뭐 해서 며칠 날 만나서 몇 시에 해서 갔다가 얼마가 들겠다 예산 딱 짜고 내가 털릴 거 딱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근데 뭐요? 피해망상적이에요. 털릴 거라고 말. 마지막에 롯데월드 언제 갔어요? 몇 년? 누가 냈어요? 입장료. 자유이용권 샀어요. 저 빅스 샀어요. 제가 냈어요. 여자랑. 왜냐면 내 카드가 할인이 됐거든. 네 카드가. 남자랑 할인이, 갔는데. 네. 네 카드가 할인이 되니까. 저랑 롯데월드 가실래요? 내주실래요? 그런 거 있잖아. 네 카드가 할인이 되니까. 왜 내가 말해요? 왜 대답하세요? 아 참. 웃기는 남자네? 뭔 얘기하고 있었어?
하여튼 그래서 여자분이 그렇게 다 구체화까지 하잖아요. 난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한테 내가 말만 던지고 구체화는 네가 시켜라 하면 스트레스 받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디 놀러 가서 펜션 예약이니 뭐니 내가 다 하고 그 다음에 남자친구한테 미리 던져주는 거야. 다음 주에는 네가 준비해 미리 그날 가서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미리 내가 요번 주랑 지난주에 했으니까 너도 뭔가 하는 거 보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까놓고 얘기해. 그 정도는 되지 않나? 근데 그게 있어요. 저는 오히려 받는 게 사람이 실망하는 간단해. 기대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기대가 나는 이 정도면 연인이니까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개인 기준이거든요. 왜냐면 각자 연애 스타일이나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데이트 준비를 안 한다고 이 사람을 안 좋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니죠. 절대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준비해라고 오히려 던져놓은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더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유가 어찌됐든 그걸 못하는 순간 그런 관계가 틀어져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나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네가 이런 것도 준비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하는 것 자체가 네 스타일에 안 맞아서 부담이 돼서 괜히 거리가 멀어질 것 같으니까는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다. 대신에 너도 가끔씩은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빅터 오빠가 의외로 멋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 못 되는 게 뭐냐면 네. 사람 성향은 사람은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죠. 그래서 네. 그 사람의 태도는 항상 같을 거란 말이야. 네네. 저 바뀐 걸 기대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얘기를 똑부러지게 해주되 아까 네. 다음 주에는 너가 준비했으면 좋겠어. 대신에 얘기는 하고 기대는 안 하는 거지. 다음 주에 너가 준비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저는 그 연인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뻐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준비한 거에 대해서. 근데 그 남자가 준비한 게 오빠 오늘 뭐 할까 준비했어? 오빠 집에 있는 거 준비했어. 그러면 기대를 안 하고 그냥 기뻐해 주는 거지. 침뽕을 뻔했어. 그냥 집에 오빠 집에 있는 거 준비했어. 집에서 피자 먹고 그냥 밤새 영화 보는 거 준비했어. 라고 진짜 좋다 오빠. 밤새 영화 나 그래 되게 편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칭찬으로 뭔가 좀 끌어내 주는 게 아 그러면 자 오늘도 집 준비했다 오늘 피자 대신 치킨 그 다음에 오늘 짱깨 그 다음에는 이제 여자친구분이 그러면 오빠 나는 오늘 요번 주 내가 준비하는 날이니까 오늘은 각자 집에서 노는 거로 준비했어. 점점 멀어지는 건가 그럼? 여자 입장에서의 팁을 드리면요 남자친구가 뭔가 주도를 하지 않는 구도가 되면요 그냥 이대로 가세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사실 고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필은 하되 대신에 집에 일찍 들어가세요. 그러면 외박하지 마시고 그러네. 그런 남자가 주도적으로 고치게 돼 있습니다. 남자가 필요한 게 없으니까 이러는 거야. 네, 제가 이거를 되게 사실은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해드릴 수 있는데 정확합니다. 그 문장을 쓰면은 좀 약간 네 그렇게 있기 정확하게. 때문에 아니 이렇게 그냥 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기부앤 테이크요. 네, 집에 일찍 들어가시고요. 낮에도 힘들어도 절대 쉬지 마시고요. 네, 외박하지 마시고요. 아 기부앤 테이크. 아셨죠? 테이크 네. 없이 기분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준비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강아지에 비유할게요. 왜 또 굶기시면 됩니다. 내가 그 표현 쓰는 안 쓴 거야. 강아지들이 밥을 강아지들이 아프겠다. 아 강아지들이 네. 라면 주지 마세요. 저 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라면 굶기세요. 주지 마세요, 여러분. 강아지들이 간식을 많이 주면 밥을 안 먹어요. 네. 그럼 저는 굉장히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간식 안 먹어? 그럼 너 굶어서 죽어. 그래도 안 줘요 간식. 그 결국엔 죽기 전에 먹거든. 그 정도로 죽는 강아지는 죽어도 돼. 네. 뭐야? 그래서 말 안 들으면 굶겨야 돼. 네. 저는 강아지의 비유를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얼마나 굶으셨어요? 자, 두 번째 사연은 얻으셨잖아. 아 맞네. 남친이랑은 풀차지 돼서 이런 드립 치시는 거예요? 남친이랑 이거 본인이 읽을 거야? 누가 읽는 거예요? 아 읽어도 돼요. 왜냐면 네. 첫 번째 사연 제가 근데 저 있잖아요. 네. 그 예전 남자친구 중에 사전 조사하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어디 만나라 여기서 만나자 그러면은 거기 가보는 거. 미리 가봐. 미리 가와서 한 바퀴를 싹 돌고 와요. 그래서 나 왜 그런지 알아요? 라면을 못 먹어서 그래요. 굶어 죽기 전이니까 강아지가 굶어 죽기 전인 거야. 얘는 뭐 사료가 아니야. 물 묻어 있는 발만 갖다 대도 빨 걸? 굶어 죽기 전 강아지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네.
예나 다음 사연. 네, 라면 있는데. 먹이지 마세요. 그럼 고쳐집니다. 급한 남자가 있어. 어, 오늘 노래 안 해요? 노래. 아, 오늘 노래 준비 안 했어요. 네. 어, 지난주 노래 정답. 뭐 아, 했어요? 한 분. 한 아, 지난 지난주 노래 뭐 했어요? SES의 감싸 안으면. 아. 근데 그거를 진짜 후렴 빼고 앞에 뜬금 맞은 막 1절 도입부가 도입부도 아니고 제일 애매한 중간문이랑 중간 가사를 잘라 놓은 거예요. 뭐였어요? 기억나요? 아, 저는 SES 노래는 저는 감싸 안으면 부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 그 드림스 컴 트루밖에 몰라서. 이렇게. 아, 아시네요. 초등학교 때 태권도 다녔을 때 네. 장기자랑으로 이거 쳤었어요. 아. 여기서 그 저기 뭐야 메뚜기 머리 이렇게 딱 해가지고 더듬이 딱 내리고 머리 이렇게 놓고 기가 막히게. 저 SES 빠였기 때문에 저도 네. 근데 감싸 안으면 진짜 유독 노래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앨범도 있는데 집에 삼심 러브. 아, 기가 막히죠. 네. 그때 흰색으로 딱 해가지고 자켓도 분홍색 진짜 다 기억나요. SES 그때 핑클은 안 좋아하셨어요? SES. 아, 전 어디 핑클? 저는 SES 핑클은 팬이었어요. 저는 이게 뭔가 이렇게 파생 상품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 잭스키스를 안 좋아했어요. H.O.T.는 좋아했는데. 네. 네. 자, 다음 사연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친이랑 2009년쯤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정식으로 만나서 이제 1년. 2010년에 올리신 사연이겠죠. 중간에 한 달쯤 헤어졌었고 서로 나이도 있고 오래 알고 지내서 결혼도 고민했었습니다. 평소에는 잘해주고 웬만한 건 제 위주로 맞춰주는 동갑내기 남친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그제 이러면 안 되지만 남자친구의 스마트폰 메모죠. 이분은 그래도 어쩌다 보니라는 표현을 안 썼네요. 저도 사생활은 존중하자는 주의라 오래 알고 지내면서도 폰을 안 봤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보게 되었네요. 똑같네요. 실드 보세요. 메모도 몇 개 없는데 그중 하나가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 이름을 쭉 적어놓은 여친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완전 레퍼런스요. 그리고 향후의 버킷리스트. 포트폴리오. 완전 황당했습니다. 남친 한 달 전에 폰을 바꿨고 메모 작성 일자는 며칠 전이었어요. 무려 20명 중에 제 이름이 15번째로 있네요. 현재 여자친구가? 최근에 한 달쯤 헤어졌었으니까 잠깐 만나는 걸로 알고 있던 여자분 이름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네요. 전 폰 본 건 미안하지만 솔직히 기분 매우 나쁘다라고 했습니다. 남친은 제가 폰 본 걸 기분 나빠하네요. 일기장 같은 개념인데 거기에 뭘 적든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뭐가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지금 여자친구는 내가 불편하니까 지우는 걸 검토해보겠다. 굉장히 사무적이에요. 검토해보겠대. 남자친구가 굉장히 예의 바른데요? 명단 만든 이유에 대해선 잊혀지는 건 슬픈... 중학생 만나시나 봐요. 아마 2학년이에요. 늘 핸드폰 메모로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업데이트하는 거라 작성 일자가 최근인 거지 최근에 쓴 게 아니랍니다. 하도 어이없어서 그냥 지우지 말고 잘 가지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폰 번 건 제가 잘못한 거고 바람 핀 것도 아니라 그냥 넘어갈까 했습니다. 자기 전에 전화해서 지웠냐고 물어봤는데 아직 안 지웠어라고 하더군요. 자고리라 생각해보니까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그 20명 명단 중에 제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15번째면 그 여자는 10번째쯤. 내 이름이라도 지워달라고 했는데 전화 안 받길래 문자 보냈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내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해도 기분이 너무 나빠. 내 이름이 유치찬란한 트로피 진열장에 그딴 여자랑 같이 15번째에 올라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첫 번째로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한동안 연락 안 받아 이해라. 폰 본 건 미안하다라고요. 적어도 미안하다 지우겠다 정도라고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죠.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를 고르시겠죠. 근데 남친은 멋대로 남의 핸드폰 훔쳐보더니 혼자 북치고 장구치가지고 별짓을 다누구나. 실망이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냐. 잘못한 거 없어? 내 일기장이 뭘 적든 내 맘이다 라고 하더군요. 그냥 그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런 친구 받으면서까지 남자 만나고 싶진 않다고. 그리고 그딴 리스트 만든 것도 쓰레기고 그 다음에 내 행동은 더 쓰레기다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너는 사랑조차 자기 중심적이구나. 골때리는 애다. 대화라도 충분히 한 것도 아니고 대뜸 기분 나빠서 연락 가는 애한테 멋대로 훔쳐보고 북치고 장구치더니 아주 별짓을 당한 거다 한 거면 상당히 곱게 말한 거다랍니다. 남친 논리는 본인이 메모해놓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보여준 것도 아니고 사적인 공간에 사적인 메모를 왜 봤냐 그게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버하는 건가요? 이런 리스트 업데이트가 정상인가요? 만든 심리가 뭘까요? 아무리 말다툼을 해도 접점이었네요. 댓글 달아주시면 남친한테 보여줄게요 라고 했는데 헤어지자고 해놓고서 뭘 남친한테 보여줘. 아니 떠본 거죠. 이런 거 싫어요. 떠보는 것들 왜 떠봐. 아, 네, 네. 간 보는 거죠. 어차피 이 남자 안 만나도 만날 남자 없으니까요. 이거는 이거 저기 앞에 커플로 오신 그 분들께서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그 표정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면서 저를 쓰레기 보듯이 내가 눈빛이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저쪽을 볼 수가 없어. 그 일단은 왜냐면 접근 방식이 전혀 달라요. 여자는 왜 그런 걸 만들었냐는 거고 남자는 왜 내 사생활을 네가 침해하냐
거기 때문에 애초에 그걸 가지고 투닥투닥해서는